오늘 영상으로 이제 준비해 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북한 방문 가장 최근 북한 방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행사를 처음부터 조직을 하셨고 프로그램을 아주 짜주시느라고 애쓰신 그 평화연방 시민회의 상임 공동 대표로 계시는 우리 한성 대표님께서 같이 대담하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 앞에서 얘기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한 북바로 알기 방문은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나 먼저 제대로 알아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제가 2014년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보여드리는 그 사진은 주로 15년하고 18년에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정말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북은 달라지고 있다. 북의 그 모습이 좀 더 희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더 활기 있고 옷 색깔도 다름으로써 북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느끼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형 식당이나 상점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식당을 가면은 가족들이 와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경제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014년부터 갈 때 저는 달러화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달러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 그러니까 거스름 돈을 줄 때는 중국 유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북한 돈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통화에 대한 자신감이 훨씬 많이 늘어났구나.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평양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2년에 지어진 창정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창정거리는 주로 뒤에 보는 높은 건물은 살림집이고 상가화 주상 복합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식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잘 아시겠지만 북은 모든 식당이 다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제가 아니 식당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도 경쟁합니다. 경쟁은 음식 손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 지배인 여성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주체탑 위에서 그러니까 동평양이죠. 동평양 우에서 바라본 창정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미래 과학자 거리에 있는 건물로서 바로 김책 과학 기술 종합대학 앞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거리에 있는 살림집들이고요. 이거는 많이 텔레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려명거리로서 야경을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정도 제가 처음 방문했던 2014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로 해석하겠습니다. 여명거리의 가장 높은 건물은 74층짜리 건물이고요. 여기도 살림집,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교원, 그리고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서 사는 살림집입니다. 저 근데 김정선님 외양선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 평양거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평양을 또 평양의 다른 이름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평양의 다른 이름? 유경. 아, 맞습니다. 네. 여기 너무 많이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 평해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 평해튼. 평해튼.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베이징 지국장, 뭐 유명한 기자인데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양반이 김정일선을 더 많이 갔다 왔거든요. 네. 20차례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외국 언론사들이나 외교관들이 평해튼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쓴대요. 평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바로 워싱턴 포스트의 유명한 베이징 국장이 거기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재밌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거는 낮에 그 려명결의를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그 유경 호텔은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 오라스콤이 투자를 시작했는데 유엔 제재로 내부는 완성 못하고 외부만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희는 참 궁금한 게 어떤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보수라든가 그런 거를 하지 않을 경우는 참 많이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요번에는 가보니까 이렇게 불장식 그 야경에 이렇게 스폿 이렇게 불을 핀 거를 불장식이라고 거기 평양에서는 얘기하는데 불장식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 커트를 찍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평양에서 최초로 지은 개선문 지붕 위에서 제가 내려다본 김일성 경기장하고 그 뒤쪽에는 모란봉 숲입니다. 지하철로 내려가는 게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150m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오른쪽 밑에 보면은 전철 지하철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가 플랫폼입니다. 네, 이 플랫폼에 이거는 영광역이고요. 이 이거는 그림이 아니고 모자이크 타일로 만든 모자이크예요. 1cm 평방 1cm에 되는 타일을 색색까지를 다 다른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양 시내를 모자이크로 그 예술품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옥류관 냉면집이죠. 그리고 순안공원에서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있는 그 3대 혁명 기념 전시관인데요. 거기에 6개에서 7개 정도 그 전시를 하고 봄에는 봄철 상품전, 가을에는 또 가을 상품전 등 그런 전시를 하는데 이 관은 우주관으로서 북에서 쏘아올린 광명성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관에 들어갔더니 주요 전력 공업 분포도로를 이렇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파란색으로 된 거는 이미 수력 발전이 건설된 데고 그 북의 그 동쪽은 산과 물이 많기 때문에 수력 발전이 가능하고 서쪽은 탄광이 많아가지고 탄광 발전소가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화력 발전소죠. 그리고 오렌지색은 앞으로 건설할 화력 발전소고요. 성천강 계단식 발전소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천강은 함흥시로 빠져서 동해로 나가는 물줄기입니다. 강줄기죠. 그런데 우리 보통 발전소를 지으면은 넓은 땅을 그러니까 산지를 매몰해 가지고 높은 낙차를 이용하는데 북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계단식해서 여기에 33개의 발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양에 숙섬이라고 그래 가지고 평양 대동강 하구 쪽에 있는 과학 기술과 과학 기술 전당 예, 그 풍소의 원소 모양을 하고 같은 그런 모양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저기 천장을 보시면 유리로 만들어갖고 돔식으로 해서 자연 채광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담쟁이 등 그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체광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고 내부에는 여기에 있는 모니터가 한 3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하고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거 금요일 날 가서 찍은 건데요. 이렇게 학생들이랑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특히 찍고 싶었던 거는 평양에 가니까 잔디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도 이제 잔디가 있기 때문에 잔디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잡초가 없는 잔디, 그러니까 흰꽃, 노란꽃 그런 잡초가 전혀 피지 않은 잔디가 그냥 모든 길거리에 있어서 그 이유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뒤쪽에는 산림집에서 아마 자기 지역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뭐 계속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자기 동네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마치 자기네 집 정원처럼 가꾸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북의 모토인 하나가 전체를 위해서 전체가 하나를 위하여 그 정신이 살아서 정말 실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택시들이 많이